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147편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딱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걸 경외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았죠. 몰라봤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외하는 자다. 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랑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라고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 같은 분이신 거 맞죠?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은 한 분으로서 천지를 지을 때는 마치 성부같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땐 성자같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뿐이지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는 전능하신 주님 이 소리고 주여 할 때는 나의 구원의 단 한 분 주인이시여 라는 뜻이고 예수님 할 때는 나의 구속자로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여신 인자 사랑이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성령님 하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변호자,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는 거나 예수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는 거나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함 속에 이 예수님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이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드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인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그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왜 말이 나와요? 전쟁에 말이 필수니까. 이 말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전쟁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이 아무리 힘이 세서 전쟁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 다리가 억세서 말을 탈 때 힘있게 말을 탁 궁뎅이를 치면 얘가 팍 나가거든요. 예, 다리가 세다라는 거는 뭐 다리 힘이 세가지고 서 있는 게 뻣뻣하게 잘 서 있는다가 아니라 말을 치는 힘,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쳐서 앞으로 나가면서 칼을 휘둘러서 누구도 막을 수 없게끔 지나갈 만큼 그렇게 하는 용사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저런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어떤 성과를 이루던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굴복된 자요, 나는 그분에게 다만 질그릇 같은 자로 내어드리는 자만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만 바라는 사람은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피만 감사하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자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은 자, 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인자, 긍휼하심,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선악 간에 판단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없는 긍휼함을 베푸셔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하고 고통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사람, 그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순간에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편 33편의 13절로부터 15절을 보면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인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 살피시되 그 눈이 우리를 향해서 살펴보신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예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게 두려워서 가리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막 얼굴을 가리고 바위 틈에 숨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 자식이 아프지는 않나? 슬프지는 않나? 고통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지금 어디가 넘어져서 상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인자와 오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는 그를 세우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분의 눈길은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가릴 게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라고 말해요.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자심을 바랄 때예요.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랄 때에 그들을 주님이 살피시고 그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야죠. 내가 사망에 놓였을 때, 공고함에 놓였을 때,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부르짖으면 시편 34편 7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걸 기록하고 있어. 천사를 보내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친치시고 그들을 건지신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죠. 구원 얻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구원함을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무조건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 그 이름을 부르고 늘 그분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 들으신다 그래요. 의심 없이 간구하시면 다 들으십니다. 무엇인지 들으십니다. 조건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나의 인자, 나의 사랑인 것을, 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망에서부터 그를 둘러서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굶주릴 때 말씀을 보내셔서 먹이시고 내 영혼이 목이 가랄 때 말씀을 보내셔서 마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 만나와 반석에 물을 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구원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란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이 지금 다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은 약속대로 너를 이렇게 다시 세우셨구나.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구나. 그 말이에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세워지셨습니까?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세워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으로 세워지셨습니까? 나는 무너졌었는데, 나는 처절하게 무너졌었는데, 도무지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나로 세움을 입게 하셨어요. 아직 뭔가 조금은 미흡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해야 돼요. 예루살렘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모두 찬송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웠을 때 아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만 경외하라 나만 의지하라 나는 너의 인자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는 나만 의지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임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아는 자가 또 외치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일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것을 듣는 자는 주님께 나아오지만 이것을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번 나팔을 불어요. 계시록 11장에 가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결국은 완전히 흙과 백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이때에 계속해서 이 시대는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있을 때 내 심령을 돌아보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그들을 건져 주셔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내려서 땅에서 멸망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 중요한 게 경외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함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경외함이 도대체 뭐지? 한참 동안 궁금해했어요. 경외함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경외함이 뭐냐?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통치권 앞에 드려진 자요. 그분이 무엇이든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자가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너무나 잘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 자인가를 보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 문빗장이 뭐예요? 내 마음 문, 여러분의 생각의 문, 마음의 문이 있죠.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건 주님의 말씀의 법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영을 분별을 하죠. 누가 말하면 무조건 그런가? 저기서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는 이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리는 말인지 맞는 말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이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받아들여. 문제가 심각하죠. 목사가 신천지를 따라가고 장로들이 신천지를 따라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말씀이 내가 견고하게 서면,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그 자녀들도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하고 가르쳤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는 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뭘 잘못 가르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자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게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뭔가 조금만 알면 가르치려고 들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군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고 배우니 그 다음 세대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겸손해야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해요. 절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그저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놓는 자는 그 경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십니까? 우리 경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 안에서 평안한 자가 되셔야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로. 아름다운 밀,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지니 나아가서 곡식을 거두는 자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손에 딱 잡힌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우리를 아버지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만날 때 얻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자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28절 끝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신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곧 아버지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 안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곧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 돼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늘에 있는 평안만이, 하늘에 있는 기쁨만이, 하늘에 있는 영광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예루살렘이 다시 재중건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속히 이 단어의 뜻은 매우 빨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이게 아주 빨리 매우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뭔가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더디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 찰나에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가. 오늘 내가 숨이 끊어져서 주님이 오라 해도 주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만물 가운데 오늘도 보내지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표현할 때 화살로 표현하고 있죠. 스가랴서 9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다를 당긴 활로 사용하신다고 했고 에브라함을 끼운 화살로 사용한다고 제가 전에 이 말씀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사용해서 헬라 자식들을 치고 그들의 용사들의 칼을 꺾어버리시게 하기 위하심인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진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 위에 나타나실 때 화살을 번개같이 쏘신다고 14절에 말씀해요. 화살을 번개같이 쏜다. 말씀이 번개처럼 번쩍하는 그 찰나에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서 휙 한순간에 그냥 몰아 뽑아내는 것처럼 그들을 뽑아내시고 진멸을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빛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늘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날에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하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어떻게 망해? 주님이 진노하심이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트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어서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죠. 눈이 내리고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날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안식일날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구하라는 그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그날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풍요롭게 곡식을 거두는 자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고 눈이 덮이고 우박이 떨어지고 고통과 재난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부요를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먹을 양식이 날마다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뭔가를 떨어뜨릴 때 일어난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상복을 입은 것 같이 검어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이 흔들리는 것 같이 떨어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냈던 교회 지도자들, 그 권세를 받아서 행했던 달, 큰 권세자들, 작은 권세자들, 또 성도들이든 다 그 중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럴 때에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피하려고 바위틈으로 산으로 숨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Too late. 늦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깨워서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매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는 자,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은 이렇게 떨어진 달과 별처럼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냐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07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그분을 부르짖으면 19절과 20절 말씀 고통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분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건지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날 건지세요. 본문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덮었어도 주님을 부르짖는 자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걸 녹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그들이 싫어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한 거예요. 죄악의 길을 가기를 원해서 그들의 악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미련한 자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이렇게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면서 기근도 오고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란이 와도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멸시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을 당해보니 그때서야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니 주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충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힘들다가 주님의 말씀이 한번 탁 번개처럼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 쫙 없어져요. 그냥 평안. 말씀 하나만 와서 번쩍하면 어디서 그게 그렇게 사라졌는지 내 모든 심령의 평강으로 자리 잡아지고 육체의 고통도 사라지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이 말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번개처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면 돼요. 뭔가 천근만근 눌려있다가도 주님의 말씀 하나가 탁 위로의 말씀으로 오면 금방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힘이 넘쳐나게 되는 거,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대. 그런가 봐. 그게 아니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이다. 이것도 근데 마음대로 안 돼. 문제는 그 말씀이 심령에서 아 하고 이것이 와질 때 번개처럼 와질 때 살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되거든. 하느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두신다는 거,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본문 20절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니죠? 나에게 준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주님이 나에게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내 마음을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께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나는 저희를 아느니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단 하나 우리의 인자하심으로 주신 구원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가지만 듣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도 내가 그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미련한 자요. 멸망을 자처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분이 만들어주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가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자.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문빗장을 견고하게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경내에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늘 풍족하게 먹게 해주시니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해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늘 우리 심령 속엔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루살렘 증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147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된 것. 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냐.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자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가진 자요. 그 영생을 소망으로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끝까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여서 그들도 건져내어져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늘 살펴보시기에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늘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도록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다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뜻을 사로잡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